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증여세 16억 원을 내고 수조 원의 재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조에 이르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현 기자가 홍여진 기자와 함께 톡톡 뉴스로 분석했습니다. 홍 기자도 이건희 회장 땅 좀 취재했죠? 네, 저는 여수를 갔다는데요.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로 섬 전체와 여자만 쪽 임야를 샀더라고요. 전체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한 2만 5천 평 되는 거죠. 저는 삼성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 갔다 왔어요. 여기도 이 회장 개인 명의 땅들이 정말 많았는데 선대 이병철 회장 때 한 200원 주고 산 땅들이 지금은 못해도 20만 원, 좀 좋은 땅은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더군요. 그럼 1000배에서 5000배 정도 오른 거네요. 보통 요새 임야 같은 거 이 사람들 땅 보면은 팔라고 그러면 한 다하면 5-60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여기에 청담동 빌딩 두 채, 삼성동과 한남동, 장충동 등에도 개인주택이 있었고요. 경상북도 영덕에도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의 땅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게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1조 원? 엄청나네요.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우리가 3-4일 발로 뛰어 찾은 게 이 정도니까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지 규모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은 용인 에버랜드에 이건희 회장 개인 땅만 수백만 제곱미터가 될 것을 주장하면서 이 땅만 해도 좋기 수조 원은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본인 명의로 용인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체 지금 용인 에버랜드 땅에 약 한 30% 이상, 절반 가까이가 이병철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땅이 이건희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상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시가 11조 원 정도 된다는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의 주식만 생각했는데 땅도 정말 많으시네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답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 상속 문제죠. 올 한 해 삼성그룹 승계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시기도 하고요. 물론 삼성은 승계위에서가 아니고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모든 합병이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조사해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도 대부분 최근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쪼개고 합치는 과정이 결국 이재용 씨에게 그룹을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시각도 비슷했고요. 이면에 어떤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희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에도 자기네들의 승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 이재용을 비롯한 3남매의 어떤 가장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왜 자꾸 사업 경쟁력 차원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명분쌓기예요. 그 회장이 자기 아들,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한다고 하면 그걸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게다가 삼성은 원죄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비유하자면 법사위로 막관죄?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고요? 그렇죠. 편법과 불법 사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99년 삼성 SDS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것. 이건 불법으로 판결났지만 정작 그 불법 사채 발행의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 상장으로 대략 3조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현재 3조 원이 넘는 이 회사의 지분을 당시 살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불한 돈은 10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구조를 삼성의 현재 지배구조를 못하게 하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경영승계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재용 승계와 관련해서 에버랜드 불법 전환 사채 문제라든가 물론 그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삼성 이건희의 사재 출연 약속, 또 문호조 경영, 또 산재 노동자들 처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용의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세금 부분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국가에 낸 증여세는 16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16억 원이면 우리 뉴스타파가 지금 한층 빌려서 새 들고 살고 있는 이 8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주가 자기 자식에게 이 건물을 증여해도 그 증여해서 내야 되는 증여세가 3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백조 원의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그동안 16억 원 냈다. 16억. 고작 16억 원이군요. 16억 원이 이렇게 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해요. 16억 원 증여세 낸 이 부회장은 이렇게 물려받을 땅도 많죠. 게다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주식을 물려받으면 앞으로 배당도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박근혜 정부 들어 초이노믹스라고 들어봤죠? 네. 초이노믹스에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배당소득 환류세제가 있거든요. 이걸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겠다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의 승계 시점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평균 1000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거든요. 한 해? 그렇죠. 한 해. 한 해 1000억 원 이상 배당받았는데 만약 배당 성향을 두 배로 높인다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넘겨받게 될 이재용 부회장은 한 해 배당만 2천억 원 안팎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SDS 상장 차익만 3조 원, 그리고 한 해 배당만 수천억 원, 그리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수백조 원의 삼성그룹과 몇조 원이 될지 가늠도 안 되는 거대한 땅. 그런데도 지금까지 낸 세금은 16억.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건희 회장 주식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꼭 세금만은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죠? 이건희 회장 주식가치만 11조니까 아들, 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 정도. 이거 꼭 내십시오. 맞아요. 이번에는 내십시오. 상속세 6조 원.